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내집 마련 위해서 아파트 청약 많이들 하시죠? 당첨이 되고 나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아파트 옵션 사항들이 구형 가전제품이 설치된다든지 처음에 소비자가 계약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의 엄성호 과장과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엄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 아파트 옵션들을 보면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방범, 방충망, 가전제품 이렇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던데요.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 이후 최근 4년여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으로, 이는 아파트 품목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11.7%에 해당하며, 올해에는 27%에 달할 정도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42.3%로 가장 많았고, 중문, 가구, 창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의 계약 불이행 피해가 절반 이상이었고, 계약 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 품질 불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피해 유형들이 있네요. 그러면, 소비자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중문을 보고 설치 계약을 했으나 실제 계약자의 거주지에 시공된 중문은 모델하우스의 제품과 달리 여닫이 형태로 제작된 사례가 있었고, 2020년 7월경에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기로 하고 두달 정도 지난 후에 주문한 냉장고 자체가 2016년도에 생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 거부와 관련한 유형으로 방범 방충망을 계약하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했으나 사업자가 시공 금액의 5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에어컨을 설치하고 입주 후 에어컨의 소음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제품 교체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품질 관련 피해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내집 마련의 행복을 느껴야 할 순간에 참 얼마나 난감할까 싶은데요.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옵션 상품이 설치된 견본주택과 실제 소비자가 거주할 아파트 환경이 다르고, 옵션 상품의 경우 계약 후 이행까지 통상 2 내지 3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내에 소비자의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 사양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사업자가 옵션 상품의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 해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옵션 상품 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 기간 등을 활용하여 옵션 상품의 계약 이행 여부 및 품질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증빙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 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서나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관련 홍보물 등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할 때 꼼꼼히 살피고 혹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옵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엄성호 과장과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